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사랑해. 안녕하세요. 28살 막둥이입니다. 다들 운도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무능력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뽑기나 내기 같은 거라면 안 좋은 건 늘 저만 걸렸어요. 오, 나랑 비슷해, 나랑 비슷해. 중요한 시험 보는 날 아침이면 멀쩡하던 배가 아파서 시험을 그르치고, 오랜만에 나가는 소개팅에서 제가 준비한 모든 데이트 코스가 임시 휴업입니다. 그러던 제가 얼마 전 사랑과 일,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어요. 나한테도 이런 날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역시는 역시인가 봅니다. 여러 차례 엎어진 취업에 성공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입사 대기가 되었고, 입사 대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가 되면서 잘 만나던 여자친구도 저에게 이별을 구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데 이 정도면 저 죽으라는 거 아닌가요? 저처럼 운이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 정도의 죽기에는 너무 너무 창창해.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불행은 항상 한꺼번에 와르르 오고, 행운은 그냥 섬광처럼 반짝하고 오고. 이 프로는 인사를 안 하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 예. 어? 자, 오셨어요? 자, 오늘의 게스트, 네, 전설이죠, 신승훈 씨 모셨습니다. 막둥이들 안녕. 큰 오빠 오셨습니다. 그럼 난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게 요즘인 거 맞긴 맞는데. 운이 되느냐 또는 해프닝이 되느냐는 이 순간이 오기까지 무엇을 해왔느냐. 뭐 옛날에는 왜 로켓 발사되는 게 엄청난 이슈에서 막 생방 생중계하고 그랬었는데, 모든 로켓이 다 발사되는 게 아니라 실패된 게 더 많아. 왜? 네. 그래서 로켓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펑 하고 기폭제가 되어주는 게 이제 운.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놓쳤어. 그럼 해프닝이 되는 거고. 적립금의 약간 개념처럼 저는 많이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운도 좀 따라와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축 많이 하겠다. 무슨 비율을 이렇게 적립금. 로켓 이런 거에나 하고 있고. 에이, 너 로켓 살 수 있잖아. 아, 그치. 아, 누나 로켓 살 수 있잖아. 데뷔할 때 첫 무대가 퀴즈 아카데미였는데 식염수하고 렌즈 클리너하고 헷갈려가지고 클리너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넣은 거야. 아, 결막염이 걸려버린 거지. 아이고. 눈이 둘 쪽이 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가. 첫 방송이 펑크가 난 거야. 어머. 신인이. 그 다음날이 연예가 준 게 신인 루키스. MBC, KBS 다 못 나간 거야. 나는 이제 끝났다. 심지어는 SBS가 없었어. 아. 생기기 전이야. SBS도 오빠가 들어올 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잡힌 게 이제 순위 프로. 미더스 김치인데 노래 열심히 리허설까지 끝냈는데 저 위에서 누가 내려오시더니 오늘 방송 죽었습니다. 왜? 왜? 그러니까 걸프전이라고 터진 거야. 걸프전? 어, 걸프전. 걸프전이요? 중동에 또 전쟁이 터졌습니다. 3주 후에 또 잡힌 거야. 근데 그날 또 죽었어. 왜? 그게 바로 고르마춘 푸 제주도 방문. 냉전 시대가 끝내고 화합 시대를 도래하면서 고르바초프가 제주도로 방문한 거야. 생방송하느냐고 방송이 죽은 거지. 데뷔 무대가 네 번이. 네 번. 오, 와. 진짜 대박이다. 오늘 오빠 너무 잘 나왔다. 근데 봐봐. 지금 30년 동안 버티고 이렇게 공항마이트에서 나를 초대할 정도로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거잖아. 와. 그 불행한 시기가 전환점이 되는 것 같아요. 군대 전역하고 한 달 있다가 숄더원에 나갔는데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너무 크게 얻은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를 진짜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작업실에 맨날 출근해서 곡 하나를 쓰면 퇴근. 3년 지나니까 이제 낼 수 있겠다. 잉크 이렇게, 충전. 네, 잉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부족한 게 보이면 기분이 좋아요. 더 크겠네? 야. 이 녀석 어디까지 클까? 나도 이원석 되나? 이러다 키도 크겠어. 우리 우연찮게 마주쳤을 때 심지어 화장실에서 마주쳤는데 맞아. 내가 보자마자 한마디 했거든. 너 음악 잘하더라. 그랬거든. 누가 나가면서 나한테 딘딘이래. 지금 누구 있는 상태야? 어떡해. 곤란해. 어떡해. 안녕하세요. 그때 나 너 알아. 너 음악 잘해. 너무 감동적인데 내가 지금 이걸 누구 있는데 뭐 내가 몸을 돌려서 인사를 드릴 수도 없고 막. 내 생에 가장 감동적인 오줌 싸는 순간이었어. 성스러웠겠다. 내 소변 중에 가장 성스러웠어. 화장실에서 사람들한테 후배들한테 인사 안 할래. 코로나19 때문에 데이브레이크 결성기를 처음으로 장기공연을 기획을 했었어요. 맞아. 총 14회를 기획을 했는데 한 6회차에 딱 이 사태가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공연이 중단돼 버렸어. 와, 이 공연은 뭔가 운이 안 따라주는구나. 6회나 했지? 난 하나도 못하고 지금. 아, 그래요? 네. 원래도 사회 격리를 했던 사람이야. 저도요. 밖에, 밖에 잘 안 나오는 늘 스타일. 늘 사회 격리하고 있었어. 몇 년을 제아에 묻혀있다가 30주년이 돼서 3월달에 앨범을 딱 냈는데 그때 이렇게 코로나가 된 거고, 이번에 콘서트 제목이 미소 속에 비친 게 되거든. 근데 데뷔곡 이름으로 한 소절만 해줘요.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뭐 이런 거? 이래. 오늘 하지 말고 그냥 이거 계속 맞아. 듣자 노래 너무 좋다 이건 잡은 김에 그러면 그거 한 번만 하고 내려놔 오늘같이 이런 창밖에 잘 시킨다 되게 누나 우산도 없이 뛰어올 거야 그대 젖은 얼굴 닦아줘야지 아니야 그대는 안 올지도 몰라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나 아까 소름 돋았어 지금 감히 행운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었던 에피소드는 김형석 작곡가님을 만나게 됐었던 일 김형석이라는 변수가 엄청난 변수가 내 인생에 생겼던 거지 근데 그 변수를 입력해서 결과를 출력할 준비는 되어 있었어 다만 운이 작용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기가 막히게 어떤 가요계 시류가 바뀔 때쯤 그 일을 시작하게 돼서 내가 가진 감각이랑 그 시대랑 되게 잘 맞아떨어졌었던 거야 행운하면은 정세운 아니야? 그렇지 행운 여러분 저는 어쨌든 데뷔를 하고 나서 싱어송라이터냐 아이돌이냐 이걸로 되게 어중간했었어요 싱어송라이터 분들 사이에 있다 하면은 아이돌이고 아이돌 사이에 있다 하면 뭔가 싱어송라이터고 약간 이렇게 어중간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래퍼들하고 있을 때 예능인 같고 예능인들하고 있을 때 난 래퍼인데 이래 팬분들이 이제 싱어송라이돌이라고 아, 팬들이 해줬구나 네 수식어를 만들어줬어 뭔가 중심이 딱 잡힌 느낌도 들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행운은 고막메이트거든요 이야 아, 너 진짜 시원해진다 딘딘. 한마디 해주세요 잠깐만. 딘딘 사회생활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구만 지금 막둥이가 되게 주눅 들어있는데 이럴 때는 뭐 우리가 해결책을 주고 이런 거보다는 희망을 북돋아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게임 중에 하스스톤이라는 카드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괜히 애증으로 아 이 게임 뭔 빨게임이라고 여기서 뭐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니까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생우는 그냥 기폭제다 버텨온 게 그 선수의 실력이라고 항상 보는 거거든 잘 생각을 해보면 아주 사소한 거지만 좋은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입사에 성공한 능력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 입사 어떻게 앞부분을 해. 빼먹은 거야 안 좋은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털어내버리고 좋은 것만 좀 기억을 하면 좋고 후배들 중에서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 되게 많아 형님 어떻게 버티셨어요?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도 있고 큰 일도 있어 그때마다 난 꼭 이런 얘기를 해줘 너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지? 너 근데 이거 잘 생각해봐라 열흘 후에도 이만큼 힘들어할까? 이거 다 지나가 열흘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열흘 전에 왜 이거 갖고 이렇게 힘들어했지? 6개월 지나고 나면 내가 미쳤구나 맨 마지막에 한마디 해줘 야 화이팅 이 또한 지나간다 너의 하루가 기나긴 한숨 같아 그저 떠나고 싶은 거니 또 기대하고 휘청이며 버티고 있는 거니 때로는 세상이 봄날 같고 때로는 안개만 자욱하지 반짝였다 어두워졌다 삶이란 그런 거야 가야 생각물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괜찮아질 거라 위로하는 게 아냐 나도 걸어 옮기는 걸 거친 세상을 두려워 마 모든 사랑도 모든 상처도 괜찮아 너를 더 찬란한
첫 댓글 클릭하시고 시즌 앱에서 하나 차 먼저 보세요. 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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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